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63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하늘테크네요. 회사 이름이. 자, 문제 1번 봅시다. 기초정보관리 문제입니다. 첫 번째, 다음의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제시된 대로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면 되겠다. 자, 메뉴를 열까요? 자,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 자, 코드번호 몇 번입니까? 1050이라고 했네. 1050. 이름은 주식회사 슈퍼전자. 슈퍼전자. 유형은 동시죠. 오케이. 오른쪽에 상세 내역 입력합시다. 사업자등록번호 133-81-26269. 대표자 성명은 김재원. 업태는 제조, 소매. 종목은 전자, 부품. 주소는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01.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입력했으면 종료 버튼 눌러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전기 거래처 원장을 정밀 조사했더니 오류로 입력된 것을 확인했답니다. 거래처별 초기 이월 메뉴를 열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조정하랍니다. 외상 매출금에서 주식회사 강원, 요게 2680000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받을어음 쪽으로 수정하랍니다. 그러면 요쪽에서는 없애고 여기서는 추가로 입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부산에 대해서 820만 이렇게 딱 계산이 돼 있는데 요거를 지급어음 쪽으로 고치랍니다. 그럼 여기서는 빼고 여기서는 플러스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겠죠? 자, 고칩시다. 거래처별 초기 이월 메뉴 열어서 첫 번째 외상 매출금에 대한 이렇게 거래처별 관리 내역에서 강원 주식회사 강원에 대해서 요거 삭제하겠다입니다. 자, 삭제하기 전에는 차익이 마이너스 26800 돼 있죠. 요거를 지우면 차익이 없어지겠네. 자, 여기 커서를 대고요. 삭제 버튼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차익이 0 되었다. 아, 이제 제대로 고쳤다. 맞죠? 자, 이제 받을 어음 쪽에서는 다시 플러스 해야 되겠죠. 여기 F2키 눌러서 강원 이렇게 추가로 입력을 2680000 이렇게 하면 이제 차익이 현재 있는 상태인데 엔터키 누르면 이제 없어진다. 그죠? 이렇게 제대로 고쳤다.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요. 외상 매입금에 보면은 주식회사 부산에 대한 거 여기 있는데 요거를 지워야 되겠지. 삭제 버튼 눌러서 지우고. 그리고 지급어음에는 다시 플러스 해야 되겠죠. 부산. 이렇게. 자, F2키 눌러서 부산. 이렇게 입력하고 8200000 이렇게 하면 차익이 없어졌죠. 그러면 제대로 수정됐다. 됐죠. 메뉴 닫으십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만기 보유 증권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코드 번호가 두개 이렇게 검색된다고 했죠. 그래서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거는 둘 중에서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 번호로 따지면 더큰 것. 그렇게 되겠죠. 자, 요 계정 과목에 대해서 대체적요 7번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등록해 달랍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요구 열어 가지고요. 자, 두 개를 검색해 가지고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 계정 체계가 있으니까 이걸로 조금 더 편리하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거 그럼 여기 투자 자산에 딱 이렇게 클릭을 하면 투자 자산 해당 계정 과목이 쭉 이렇게 열게 되는 거지. 여기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요 계정 과목을 찾으면 181번 요게 투자 자산에 해당하는 만기 보유 증권인가 보다. 이렇게 바로 알수 있다 이겁니다. 훨씬 찾기 편하죠, 그지? 그래서 계정 체계를 이용하는 게 편할 때도 있겠다. 이렇게 분류 체계가 딱 제시되어 있으면 됐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적요 중에서 대체 적요, 그죠? 여기 7번에다가 뭐라고 등록해 달래? 국공채 매각으로 인한 당좌 예금 입금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다. 됐죠? 입력 끝났으면은 문 닫읍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기초정보 등록 문제는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일반 점표 입력 문제 풀어보자. 자,
우리 메뉴를 먼저 열어볼까요? 일반전 비용 메뉴 열고, 자, 문제를 읽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뭐가 출제됐을까? 2월 9일 날, 전 직원, 관리직은 30명이고, 생산직은 70명이거든. 자, 요 사람들에 대한 독감 예방 접종을 3명 병원에서 했답니다. 접종 비용 500만 원을 사업용 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했답니다.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거, 이렇게 나와 있네. 직원들 아프지 말라고 예방접종했다. 복리후생비겠죠. 그런데 코드번호가 이제 500번대, 800번대 있는데 그거를 3대 7의 비율로 급여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국민카드, 우리 카드로 결제하면 대변인 미지급금 하되 거래처를 그 병원이 아니고 카드사로 한다. 뭐 그것만 신경 쓰면 되겠다. 2월 9일입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500번대 코드 먼저 입력해볼까? 500번대 코드는 500만원 중에서 500번대 코드는 생산이 70명이니까 70% 되겠죠. 그죠? 5, 7, 35, 350만원을 입력해야 되겠다. 3, 5, 0, 0, 0, 0, 0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복리후생비인데 이번에는 800번대 코드죠. 자, 이거는 30%. 그죠? 5, 35, 150만원 입력하면 되겠다. 150000. 대변은 미지급금.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되, 거래처를 어디로? 카드사로. 카드사가 이름이 국민카드였습니다. 국민카드. 이렇게 입력합시다. 이렇게 입력하면 그 모든 붕괴 입력이 완료된 것이지. 오케이. 2번 볼까요? 2월 15일 날 전년도 대선이 확정되어 대선 충당금과 상계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 55만 원이 당사 보통 예금에 입금됐다. 생각지도 않게 돈이 들어왔다 이거죠? 작년에 대선 확정 붕괴했는데 올해 돈이 들어왔다.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차변 쪽에 현금이나 보통 예금 처리하고 대변이 문제인데 대변은 무조건 대선 충당금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은 고려하지 말라고 그랬네요. 자, 항상 대손 확정 또는 대손 확정했다가 돈 들어온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연 설명이 붙거든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다. 그래서 원래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그 대손과 관련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제도가 정해져 있거든. 그러면 그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 과목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 출제법을 벗어나니까 고려하지 말랍니다. 이런 말은 항상 덧붙여지는 설명이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2월 15일 날 분기합시다. 차변에 돈이 뭘로 들어왔습니까? 자, 보통 예금에 입금됐다고 그러네. 차변에 보통 예금. 금액은 55만 원. 그죠? 550000. 그리고 대별이 중요한데, 우리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대손 충당금 여러 개 중에서 뭐에 대한 거?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그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자, 모든 입력 끝. 3번요. 2월 24일 날, 단기 매매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서초의 주식을 한 주당 2만 원에 100주를 매입했답니다. 매입 수수료는 매입가액의 1%고요. 매입 관련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단, 매입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한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에 대한 전형적인 문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산을 살때 취득 부대 비용들 전부 다 자산으로 처리하는데 예외적으로 딱 하나, 요 경우만 단기 매매 증권만 그 별도 비용, 수수료 비용이란 걸로 처리하고 그때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 코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예외적인 회계 처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고 요 문제가 그 문제다. 됐죠? 그래서 분석 끝났죠? 입력합시다. 2월 24일. 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을 인식할 것이고, 자, 한 주에 2만 원이고, 그거를 100주니까 2만 원 곱하기 100주, 200만 원 되겠지, 그지? 차변에 200000 하면 되겠다. 그리고 수수료는 2%라고 했죠? 아, 1%라고 했죠? 매입가액의 1%, 그죠? 1% 매입가액을. 그러면 200만 원 곱하기 1%, 2만 원이지, 뭐. 그죠? 수수료 비용. 자, 900번대 코드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900번대 코드고, 2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그리고 대변에는 자, 전부 다 현금으로 줬죠. 그래서 뭐 202만 원 전부 다 현금으로 나왔으니까 대변에 현금 요 계정 과목 하나만 적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입력이 완료된 거지. 오케이.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업은행에 예입한 정기예금이 금일로 만기가 돼가지고 다음과 같이 해약하고 해약금액은 모두 당좌예금 계좌로 들어왔답니다. 원천징수액은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네. 자, 정기예금 원금 5천만 원짜리가 있었거든. 요거 이제 해약했으니까 원금도 받고 또 이자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자 받는 게 400만 원이 되겠는데. 그래서 5,400만 원 받으면 딱 좋겠는데 법에 따라서 요 이자 중에서 일부는 저쪽에서 원천 징수해 가지고 우리 대신 세금을 내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선납 세금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 부분이 616000이래. 그러다 보니까 돈 들어오는 거는 5,400만 원에서 요만큼 빠지고 요만큼만 돈이 들어왔다. 돈은 당좌 예금 통장으로 들어왔대. 분석 끝났죠? 입력합시다. 3월 2일 날. 자, 일단 대변 먼저 기록할까? 정기예금이라는 자산이 없어집니다. 원금 부분이겠죠? 5천만 원. 500000이죠? 오케이. 그리고 대변에 이자도 그냥 인식해버립시다. 이자 수익. 얼마요? 4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선납세금 먼저 인식합시다. 선납세금 616000 616000 그죠? 그래서 나머지 금액 533840000만 당좌예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처리하면 입력이 완료되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간혹 등장하는 것 같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못풀 이유가 없죠? 오케이. 그래서 순차적으로 딱딱 하나씩 그 챙겨가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5번 문제 볼까요? 3월 10일 날 태성산업과 공장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1,0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당좌 수표 발행하면 우리 입장에서 대변에 당좌 예금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게 어렵지 않다, 그죠? 임차 보증금 뭡니까? 지금은 돈 주지만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자산이죠. 3월 10일입니다. 차변에 임차 보증금 기록하고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죠. 나중에 돈 돌려받아야 되니까. 자, 거래처는 태성산업이랍니다. 자, 금액이 1,000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300만 원 주고요. 300000 나머지는 당좌 예금을 대변으로 기록한다. 당좌 예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 자, 6번 볼까요? 4월 15일 날 주식회사 한국건설의 공장 건물 증축을 의뢰해가지고 완공되었답니다. 공사대금 1억 원 중에서 60%는 5개월 만기 당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결제했고요. 나머지는 당좌 수표 발행했답니다. 당좌 수표 발행한 거는 대변에 당좌 예금 적으면 되고, 그죠? 자, 어음을 끌으면 대변에 지급어음 하고 싶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야. 그겁니다. 이겁니다. 그죠? 어음을 끌었더라도 그게 우리 주된 영업 활동 아니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그게 시험에서 중요하다, 그지? 그래서 요 문제가 거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차변 쪽은 건물 짓는 거니까 차변에 건물 1억 원 하면 되겠고, 대변에 그 엄 끄는 거에 대해서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분석 끝났죠? 입력합시다. 4월 15일요. 자, 만약에 이제 이게 공사 중이다, 건물이. 뭐 그런 말이 있으면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을 쓰면 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완공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건물이라는 계정을 쓰면 되겠다, 이겁니다. 4월 15일 날 차변의 건물 1억 원. 100000000. 대변의 미지급금. 이게 중요하다. 계정 과목이 지급어음 아니다. 미지급금. 그 어디입니까? 한국 건설. 자, 건설, 그죠? 여기에 어음을 끊어줬거든. 자, 60%면 6천만 원이네. 600000000.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 예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문제들 모두 풀어봤고요. 그러면 이거 닫읍시다. 닫고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부터 시작할 거고 일단 메뉴 먼저 열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오케이. 자, 출발합시다. 4월 27일에 노을리 빌딩으로부터 당월의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공급가액 200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요거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대금은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답니다. 유형은 뭡니까? 세금계산서 우리가 받았고요. 거기 부가가세 적혀 있고 매입세 품절 사유 전혀 없죠. 그러면 51번 과세 되겠네. 됐죠? 그리고 회계 처리는 차변에 뭘로 하면 됩니까? 임차료지 뭐. 임차료란 비용이고 영업부 관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될 것이고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될 것이고. 벌써 끝났죠? 4월 27일입니다. 4월 27일, 51번 과세, 그리고 공급가액이 200만 원. 자, 노을 빌딩. 전자세금서 발급받았죠? 그 다음에 차변에 임차료. 이렇게 적으면 될 것이고, 코드 여러 개 중에서 800번대 코드로. 이렇게 적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입력 끝. 자, 두 번째요. 4월 30일 영업부에서 거래처의 신축 공장 건물 준공식에 선물로 제공하려고 선물 접대비다 그지? 자, 요런 목적으로 냉난방기 한 대. 350만 원 부가세 별도랍니다. 요거를 주식회사 카이마트로부터 구입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답니다.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줬답니다. 뭡니까? 세금계산서 받았고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있거든. 그런데 접대비 목적이기 때문에 매입세 부공제에 해당한대. 5480이다. 그지? 5480이고 회계처리는 어렵지 않겠죠? 차변에 접대비,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접대비는 코드 번호가 영업부 관련이니까 800번대 코드 쓰면 될 것이고. 자, 4월 30일 날 분기합시다. 자, 5480이고요. 공급가액은 얼마였다고요? 350만 원. 그리고 거래처가 카이마트죠. 카이마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고요. 불공제 사유가 뭡니까? 접대비지 뭐. 접대비니까 4번을 이렇게 선택해 주자. 그리고 차변에 접대비 800번대 코드로 적어주고. 자, 아시죠? 54번 불공이니까 부가세 대금 따로 나타나지 않고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한 금액이 여기 밑에 딱 합해져가지고 차변으로 기록된다.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줬다고 했죠? 보통 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이 끝난 거지. 오케이. 자, 3번 볼까요? 5월 3일날 주식회사 글로벌 상사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700만 원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영세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유형 뭡니까? 12영세지 뭐. 그죠? 그리고 뭐 별다른 거 어는 거 없죠? 바로 입력합시다. 5월 3일날. 자, 12영세고요. 공급가액은 700만 원. 자, 거래처가 글로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고 영세울 구분은 3번이지 뭐. 그죠? 내국신공장 구매에서. 그리고 제품 매출이고요. 차변에는 뭡니까? 외상으로 공급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면 끝. 됐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까요? 5월 8일 날 기계장치 취득원가 2,500만 원짜리 그리고 처분 시점 감가상각 누계액은 1,660만 원짜리랍니다. 장부 금액 얼마입니까? 그러면 2,500만 원 빼기 1,660,000,000 하면은 장부 금액이 840만 원짜리 자산입니다. 요거를 얼마 팔았다고요? 부가세 별도, 즉 공급가액으로 따졌을 때 600만 원에 팔았답니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240만 나오겠네. 그죠? 이렇게 분석되었고 나중에 실제로 입력해 봤을 때요 금액이 나오면 내가 맞게 입력한 것입니다. 됐죠? 자,
전자세금계수 교부했다. 맞죠? 우리가 쓰던 유형자산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재화를 공급하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해줘야 되겠다. 유형은 11번 과세 되겠지. 그리고 기계장치 처분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 미수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오케이. 분석 끝났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5월 8일 날, 5월 8일. 자, 유형은 11번 과세고요. 공급가액은, 자, 부가세 별도 금액이 600만 원이었으니까 공급가액이 600만 원이다. 이 말이죠. 600만 원. 그리고 공업처명은 강원에 네, 팔았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고요. 자, 분기해 봅시다. 1단계 대변에다가 취득 원가를 적어준다. 계정 과목은 뭡니까? 기계장치죠. 자, 취득 원가 얼마? 2,5,000,000. 그리고 2단계는 차변에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적어준다. 자, 뭐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입니까? 기계장치지. 그러면 207번 코드 요거를 써주면 되겠다. 얼마입니까? 금액이? 1,6,6,00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3단계는 돈 받는 걸 차변에 적어준다. 그지? 자, 미수금으로 했죠? 나중에 받겠다. 미수금. 이렇게 적어주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 600만원을 팔았는데 60만원 부가세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660만원 여기 공급가액과 부가세 요구에 합한 거를 미수금으로 적어줘야 되겠죠. 660000000. 그러나 60만원 그거는 부가세 대급금 부분은 받아도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나라에 납부해야 되니까 실제로는 600만원에 팔한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었지. 자, 그리고 이제 대차 차익을 검색해 보면 됩니다.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 240만 원 떴다, 그지? 그러면 요거 현재 대변액이 더 큰 거야. 그러면 차변에 뭔가를 적어줘야 되겠죠? 차변에 적어주면 수익이다, 비용이다? 비용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되겠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40만 원 이상이다. 우리 아까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면 내가 맞게 입력한 겁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240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이 완료. 단골 메뉴죠. 유형자산의 처분. 그래서 잘 푸실 수 있어야 되고요. 뭐 조금 자신 없다 그러면 한 두세 번 좀 반복적으로 연습해 보셔야 되겠네. 오케이. 5번 볼까요? 5월 16일. 주식회사 월하 상사로부터 내국신용장, 로컬 LC라고 부르죠. 요거에 의하여 원재료 1,600만 원을 공급받고 영세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답니다. 대금은 공급일 현재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서 미지급 상태랍니다. 유형 뭡니까? 52 영세죠. 그리고 차변에 원재료 적으면 되고요. 대변에는 아직 안 줬으니까 외상매입금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다. 자, 5월 16일. 자, 유형은 52 영세고요. 공급가액이 자 1,6,000,000 되겠네. 그리고 공업처명은 월하 상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고 분괘는 차변의 원재료 맞죠? 대변의 외상매입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 상단과 하단 입력이 모두 끝난 거지. 오케이. 6번 볼까요? 5월 26일 날 주식회사 경일 컴퓨터로부터 업무용 컴퓨터 한 대를 440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자, 요걸로 구입하고요. 법인카드인 PC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요건은 모두 충족한답니다. 우리가 물건 사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습니다. 거기 부가가세 적혀있고 그거 매입세 부문제 사유 전혀 없다. 그럼 뭡니까? 카과지. 57카과. 되죠. 그리고 회계처리 뭡니까? 차변의 비품이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대변의 PC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처리하면 되겠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그 경일 컴퓨터가 아니고 이제 카드사가 되겠다. 그것만 신경 쓰면 되겠죠. 분석 끝났다. 자, 입력합시다. 5월 26일 유형은 57카과고요. 공급가액자 신용카드 거래 그리고 현금 영수증 거래 이런 것들은 공급가액 라인에다가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적으면 쫙 쪼개진다. 그래서 여기다가 440000 이렇게 적으면 자동으로 쫙 쪼개지고요. 공업처명은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우리한테 끊어준 사람을 적어야 되겠죠. 부가가세 신고세는. 자 그러면 주식회사 경일 컴퓨터를 적어야 되겠죠. 경일 컴퓨터.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여기 부수 내용으로 한번 적어주는 것입니다. 카드사가 어디입니까? BC카드죠. BC카드.
이렇게 적어주고, 붕괴.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고 비품이지, 그지? 비품. 비품이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으로 적어주면 되겠다. 자,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경일 컴퓨터가 아니죠? 카드사죠? 그래서 이거를 고쳐주는 추가 작업이 필요한 거죠? 카드사. 카드사 중에서 PC카드라고 했습니다. PC카드. 이렇게 고쳐주면, 자, 모든 입력이 끝난 거지. 됐죠? 그래서 상단에 거래처는 경일 컴퓨터고, 하단에 여기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PC카드였다. 뭐 이런 거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자, 그러면 이제 요, 매출전표 입력, 요 메뉴 닫으시고, 이제 오류 수정 문제로 넘어갑시다. 오류 수정 문제. 첫 번째요. 6월 15일 날 영업 부문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30만 원의 현금 납부액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했답니다. 고치면 되겠죠? 6월 15일자 일반전표 입력 봅시다. 6월 15일자. 자, 보니까 요거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는데 요거 아니지, 그지? 그 취득세는 차량이라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부대비용이니까 요거 차변에 차량 운반구로 고쳐주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그죠? F2키 눌러서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고쳐주자. 됐죠? 그러면 요 계정금만 고치면 수정이 완료된 것이네. 됐습니다. 요거 첫 번째 문제 완료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6월 20일 날 주식회사 호이컴에 제품 20대를 공급하고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대당 판매단가가 25500원으로 기록해놨는데 요게 아니고 225000이네. 그럼 금액 틀렸으니까 고치면 되겠죠. 이거 부가가치세 관련 정보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보면 되겠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서 6월 20일. 자, 봅시다. 자, 11번 과세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량 단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수량은 괜찮아. 맞는데 단가가 225000 요거래. 그죠? 25000. 그죠? 그러면 공업가액이 이제 바뀌겠죠. 그러면 하단에 그 붕괴 내용까지 이제 금액이 바뀌겠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뭐 특별한 방법 없으니까 맞다라고 보고요. 뭐 확인만 밑에 봅시다. 아, 제품 매출이고 외상 매출금 기록하는 거래구나. 확인됐죠? 금액은 위에 거 바뀌면 밑에 것까지 자동으로 끌려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냥 바뀌어버린 상태다. 됐죠? 수정 완료. 문 닫으시고요. 자, 이제 결산 문제 풀어볼까요? 1번. 단기 차입금에는 거래처 주식회사 대금에 대한 외화 차입금 1,000만 원, 미화 달러로는 만 달러랍니다. 요거가 계상되어 있답니다. 부채로. 그런데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적용 환율이 1달러당 1,200원이래. 자, 12월 31일자에 그 환율 변동분에 대해서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해야 된다. 그죠? 그 분기를 해버려야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12월 31일 오늘 현재 환율 가지고 금액을 구해보는 거지. 어떻게? 1,200원 곱하기 만 달러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00만 원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장부에 적혀 있는 건 얼마라고요? 1,000만 원. 여기에 P라고 합시다. 이렇게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A 빼기 B 하는 거지. 그러면 플러스 200만 원 이렇게 나온 거죠. 환율 변동에 따라서 뭔가 200만 원 지금 증가한 거야. 그러면 이게 우리 입장에서 이익인지 손실인지 이제 파악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 요게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부채잖아. 외화 차입금. 부채가 원래는 1,000만 원 이렇게 기록돼 있었는데 12월 30일째 보니까 1,200만 원 엄청 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플러스 200만 원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 하나도 좋을 거 없는 거지. 그래서 외화 환산, 자, 외화 환산 손실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분석 가능한 거지. 200만 원만큼이. 됐죠? 그러면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200만 원 쳤고요. 대변에는 부채가 늘어버렸잖아. 부채 증가를 기록하자. 그 외화 차입금이 단기 차입금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을 대변에 200만 원만큼 늘어주면 되겠지. 분석 끝났죠? 오케이. 자, 12월 31일자 그러면 수동 결산한다, 그지? 자, 일반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12월 31일자로 그 분기를 하면 되겠다.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적어주고요. 200만 원. 2000000 그리고 차변에, 아,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단기, 차익, 이렇게 적어주고, 거래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대금, 주식회사 대금이래. 저기에 200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됐죠? 1번 입력했고요. 2번 볼까요? 기말 시점 영업부에서 보관 중인 소모품은 85만 원이랍니다. 기중에 소모품 270만 원치 구입하면서 전부 다 비용으로, 차변의 비용으로 처리했답니다. 영업부 관련이니까 800번대 코드의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었겠죠. 그러면 소품비라는 비용이 너무 많이 지급된 거니까 대변에다가 조금 줄여주는 붓기를 해줘야 되겠고, 차변에는 뭘로?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12월 31일자. 자, 대변 먼저 할까? 대변에 지금 비용이 너무 많이 계산돼 있으니까 좀 줄여주자고. 비용의 감소를 대변에 좀 적어주자. 소모품비라는 비용을 좀 줄여주자. 대변에 800번대 코드 요거를. 됐죠. 금액은 850000. 맞나요? 850000. 오케이. 그리고 차변에는 요거를 자산으로 이제 인식하는 겁니다. 그지?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차변에 기록하죠. 요 부분은. 됐죠. 입력 완료. 자, 3번 볼까요? 결산일 현재 재고 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 결산자로 입력 메뉴에 요 금액 딱딱 입력하고 점프 추가만 클릭하면 되는 거지, 뭐. 자, 요 일반 점프 입력 메뉴 닫으시고요.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원재료는 250만 원입니다. 원재료가 여기 있죠. 250000. 그리고 제공품은 여기 있네. 850만 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제품은 1200만 원 여기 있지. 12000000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클릭하시면 끝. 됐죠.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결산 문제까지 마쳤고요. 마지막 조회 문제 봅시다. 자, 1월 중에 현금 유입액과 현금 유출액의 차이는 얼마인가? 현금 왈가왈부 했으니까 현금 출납장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거 봐도 됩니다. 뭐? 총계정원장. 그죠? 현금 계정에 대해서 차변 대변 금액을 볼수 있는 총계정원장도 된다. 저는 총계정원장을 한번 볼게요. 총계정원장이 훨씬 편하다고. 왜냐하면 달별로 딱딱 집계되어 있으니까 한눈에 딱 보기는 총계정원장이 편해. 자, 1월달 거 볼게요. 자, 1월부터 1월까지 이렇게 조회하고요. 뭐 계정 과목 전부 다 불러옵시다. 이렇게 치면 전부 다 불러오는데, 이 중에서 뭐 현금 메뉴에 있는 거 요것만 보면 되는 거지. 1월달에 차변과 대변 금액이 있는데, 차변은 뭡니까? 현금이 차변이다. 현금이 들어오는 거지. 대변이 현금, 대변 현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 두개 차이 금액을 보면 되겠다.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135 125 000 빼기 378 24 337 하면은 얼마입니까? 자, 금액이 97300663 이렇게 나오네. 요거를 답으로 쓰면 되겠다. 자, 이렇게 1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자, 요 메뉴 닫을까요? 총계정원장 닫읍시다. 자, 2번 문제 풀어봅니다.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 기간, 즉 1월부터 3월이다 이 말이죠. 요 기간의 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입 관련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요 금액이 딱 집계돼 가지고 나타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면 되겠다. 또는 세금 계산서 관련 내용이니까 세금 계산서 합계표 봐도 되겠죠. 두개다 한번 볼까? 세금 계산서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먼저 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1월부터 3월까지를 열어봅시다. 자, 이렇게 열어보면, 자,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은 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무조건 10번과 11번 이쪽에 집계된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266441800. 요게 공급가액 부분이고요. 요게 부가가치세 부분이잖아. 묻고 있는 거는 공급가액 부분 묻고 있으니까 답을 뭘로 하면 됩니까? 266441800. 요 금액을 답을 하면 되는 거지. 266441800. 맞죠? 이렇게 보면 되겠다. 쉽죠? 오케이.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한번 볼까요? 똑같은 결과를.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열어봅니다.
자, 1월부터 3월 이렇게 주어 풀어와가지고요. 매출 탭 말고 매입 탭 클릭하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 데이터 요구를 탭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쭉 해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수취한 세금 연수 리스트가 쭉다 나오거든. 요거 전부 다 합계 금액 얼마인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죠. 합계 얼마라고요? 266441800 이렇게 바로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도 아까 보았던 동일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다. 됐죠? 편하신 대로 메뉴 사용해서 조회하시면 되겠다. 됐죠? 자, 두 가지 메뉴 구경해 보았고요. 자, 이제 메뉴 요거 닫으시고, 자,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봅시다. 1월 31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전형적인 문제다, 그지? 거래처 관련 문제다. 거래처 원장 보면 되겠다. 거래처 원장 열어가지고요. 기간을 언제로 하면 됩니까? 1월 31일 현재라고 했으니까 1월부터 1월까지 하면 되겠네. 1월부터 1월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 과목은 외상 매출금 되겠지.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는 전부 다 풀어봅시다. 그래가지고 1월 31일 현재의 잔액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 요 중에서 그 잔액이 제일 큰 거래처입니다. 큰 거래처가 어딥니까? 쭉 보니까 2600만 원이 제일 크네, 그지? 자, 요 거래처가 이름이 어디가? 영진물산이네. 자, 요 거래처가 있는데, 자, 답을 원한 거는 그큰 거래처의 외상 매출금 잔액을 구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600만 원, 요거를 답을 하면 되겠죠? 2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답을 쓰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초의 문제까지 맞춰보았고요. 제 63회 기출문제를 지금까지 풀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평이하게 출제됐다, 그지? 자, 이렇게 자신감을 한번더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수고했습니다.